폴리그롯의 미래연구 한국을 초월한 중국 미래의 추격 전략은 investinvalley.co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등 10여개 국에서 법인 설립과 기술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76건의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의 이미 뒤처진 제조업 경쟁력을 추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회원국의 제조업 취업자 비율을 본다면 1998년부터 미 개발국가들의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도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2015년 미국을 이미 초월하고 세계 3위에 올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은 한국에 뒤처지지만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통신에서는 한국을 초월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에도 27조 원의 예산을 R&D에 쓸 예정이며 이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비중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UBS 등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지만 2024년 경영경제 중등교육 전공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기계금속 전기전자 전공자는 15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계를 조립하고 전자제품을 수리해왔는데요. 결국 이공계 졸업자 부족 문제는 국가의 교육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또 다른 것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간 중국에서는 18.7%의 기업이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는데요. 한국에서 이 비율은 1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열중하고 있고 또한 시장에는 불필요한 진입장벽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을 보면 다수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한국은 기술의 인수합병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풍부한 자금으로 기술력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풍부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회수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향상되고 중국을 추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뒤처진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